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들으세요, 이해하세요. 보고, 듣고, 이해하세요. 알겠죠? 여러분, 지금이 시간이 12시 5분이에요. 밥 먹어야 돼요. 저는 이 서브웨이 샌드위치 먹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서브웨이 티슈로 제가 꽃을 만들었어요. 여기 꽃이에요. 제가 만들었어요. 샌드위치 제가 다 먹고 나서 여러분한테 이 휴지로 이 꽃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줄게요. 그리고 이꽃 이야기도 해줄게요. 그러면 먹고 올게요. 자, 여러분. 이제 이 티슈로 이 꽃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줄게요. 먼저 이 티슈를 펴주세요. 이 티슈를 펴요. 펴세요. 펴주세요. 티슈를 펴주세요. 이 티슈는 꽤 커요. 근데 이 티슈가 좀 작아도 괜찮아요. 티슈가 크면 더 좋아요. 티슈를 폈으면 손가락 하나, 두 개로 이 티슈 모서리를 집을 거예요. 모서리를 집어요. 집었어요. 집으세요. 집어주세요. 모서리를 집었어요. 그러고 나면 이 휴지로 손가락을 돌돌 말아줄 거예요. 말아요. 마세요. 말아주세요. 말게요, 이제. 이렇게 손가락을 말아주세요. 말아요. 돌돌 말아요. 이렇게 손가락을 말았어요. 말았죠? 손가락 끝부분이에요. 끝부분. 여기서부터 꼬아요. 꼬아요. 여러분도 꼬세요. 꼬아주세요. 이렇게 꼬아요. 길게가 아니고 짧게 꼬아요. 세게 꼬아주세요. 약하게 꼬면 안 돼요. 세게, 세게 꼬아주세요. 이제 꼬았어요. 그러면 여기 손가락을 조심히 빼주세요. 조심히 팍 빼면 안 되고, 조심히 뺐어요. 됐죠? 이제 길게 꼬아줄 거예요. 꼬아요. 휴지를 꼬아요. 여러분도 꼬세요. 이걸 꼬아주세요. 꼬아요. 꼬아요. 꼬세요. 꼬아주세요. 이제 이만큼 꼬았어요. 이만큼 꼬았어요. 끝까지 꼬으면 안 돼요. 여기서 제일 아랫부분 모서리를 조심히 올려줄 거예요. 이 꽃의 아랫부분 모서리를 조심히 위로 올려줄 거예요. 이 말아져 있는 부분을 다시 펴줄 거예요. 조심히, 조심히. 이렇게 펴주세요. 살살 약하게 약하게 풀어주세요. 세게 하면은 휴지가 찢어져요. 그래서 약하게 해주세요. 위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위로 올렸어요. 모서리를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 조심히 마저 남은 부분을 말아줄 거예요. 근데 이 위로 올린 부분을 그대로 두고 마저 꼬을 거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말았어요. 그 다음에 다시 꼬아주세요. 마저 팽팽하게 꼬아주세요. 자, 이제 더 이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꽃 봉오리도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쁘게 됐죠?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요거. 이건 물통이에요. 여기다가 물을 넣어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서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셔요. 여러분, 제가 여행을 많이 다녔다고 했어요. 한국, 여기 한국 아니고 외국, 뭐, 캄보디아, 타이, 베트남, 뭐 필리핀, 뭐, 여러 군데 외국에 갔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식당이 물이 0원. 공짜예요, 공짜. 돈을 안 줘도 괜찮아요. 물은 0원, 공짜. 그냥 물 주세요 하면은 물 줘요. 그런데 외국은 물이 공짜가 아닌 나라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근데 제가 여행을 다닐 때 가방을 메고 여행을 다녔어요. 가방이 무거워요.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거워요. 가방이 무거워요. 그리고 많이 걸어요. 많이 걸어 다녀요. 그래서 힘들어요. 물을 자주 마셔요. 물통을 꼭 들고 다녀요. 근데 배낭여행을 하는데 돈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외국 식당에서는 물이 공짜가 아니에요. 뭐 조금인데 돈을 줘야 돼요. 근데 저는 돈이 없어요. 어떡해요? 식당에서 음식을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식당에 휴지가 있어요. 그럼 이 휴지로 이 꽃을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밥을 먹었으니까, 음식을 먹었으니까 돈을 내요. 밥을 먹고 돈을 낼때이 꽃을 같이 줘요. 꽃을 주면서 제가 여행 중인데 제 물통에 물좀 주세요. 그러면은 식당 사람들이 이 꽃을 보고 좋아해요. 그래서 물통에 물을 공짜로 넣어줘요. 여러분도 여행 가거나 아니면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같이 커피나 차 마시고 카페에서 이거 만들어가지고 너 가져 이렇게 주면은 좋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